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 새벽 애플에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TV, 아이맥, 아이패드, 에어태그 총 4종이죠. 다른 제품은 유명한 IT 유튜버 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하피TV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TV 4K 2세대를 보겠습니다. 제품 외관은 전 세대와 동일합니다. 스펙상의 차이라면 4K HDR 하이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4K 60p 돌비 비전 출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모델은 4K 24프레임 돌비 비전 출력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죠. 보통 24프레임이면 영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빠른 스포츠를 감상할 때 24프레임이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스포츠 중계가 중심인 Fox Sports, NBC 유니버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레드불 TV, 카날 플러스가 4K 60p HDR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고 이것을 바로 애플 TV 4K 2세대가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HDMI 버전도 최신 버전이 2.1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 쉴더 같은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4K 60프레임 HDR 출력이 가능한지는 테스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바뀌었어요. 바로 직전에 애플 TV 4K 1세대 모델에서 이렇게 리모컨이 바뀌고 불편하다는 평가가 일색이었죠. 특히 이 패드 부분의 조작감이 무척이나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컨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아이팟을 연상시키는 휠 모드가 새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영상에서 원하는 부분을 찾을 때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전 세대에 쓰였던 알루미늄 디자인을 개선시킨 형태입니다. Siri 버튼은 옆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리모컨은 이전의 애플 TV와도 호환되고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59불. 그냥 본체를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영상 캘리브레이션 기능인데 아이폰과 연동하여 아이폰 카메라로 TV의 화질을 분석해서 전 세계 카메라맨들이 이용하는 영상 표준으로 화질을 세팅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반응이 좋다면 아이패드, 맥북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애플 TV 4K 2세대의 가격은 32기가 모델이 179불, 64기가 모델이 199불입니다. 예약은 4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발매는 5월 중순입니다. 애플 TV는 이전처럼 국내에는 발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에 런칭할 때 같이 발매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하피TV는 애플 TV 4K 2세대 모델을 구매 예정인데요. 구매하게 되면 리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표된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무려 M1 칩셋이 들어갔죠. M1 정말 강력한 칩셋이죠. 오죽하면 저희 편집팀 PC 모드를 맥 미니 M1으로 교체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아이패드 프로에 드디어 미니 LED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스펙 차이를 둬서 12.9인치 모델에만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데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탑재된 미니 LED 숫자가 무려 1만 개 이상입니다. 로컬 디밍존도 자그만치 2,500개예요. 제가 LG Q LED 영상에서 미니 LED TV에서 디밍존 한 개에 미니 LED 4개를 묶을 수 있으면 이상적인 수준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이패드 프로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네요. 모바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LG Q LED 86인치 모델이 LED 숫자나 디밍존 수가 꽤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 모델이 LED 숫자가 3만 개로 아이패드 프로보다 3배가 많은데 로컬 디밍존은 똑같이 2,500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스펙이 정말 놀랍죠. 이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XDR이라 해서 600만원대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도 아닐 뿐더러 로컬 디밍존이 575개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높은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미니 LED를 1만 개 이상 넣은 덕분에 평균 밝기가 1000니트, 최대 밝기는 1600니트를 기록합니다. 굉장히 밝죠. 이게 얼마나 밝은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에 비교를 해보면 기존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놓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최대 밝기가 600니트입니다. 두 제품의 최대 밝기가 1000니트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11인치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이패드 12.9인치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의 명암비는 100만 대일. 로컬 디밍존이 많아서 블랙 표현도 한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할 때에는 맥북이어 맥북 프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화질이 훨씬 더 좋으니까요. 이번에 M1 칩셋이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간 만큼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패드 프로는 최고의 포터블 영상 편집 머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이런 디스플레이와 M1 칩셋을 갖추고 5G도 지원하고 썬더볼트까지 갖췄습니다. 이런 훌륭한 스펙에도 가격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13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혜자스러운 가격입니다. 아이패드 기다리셨다면 이 제품을 꼭 지르세요. 저희도 이 모델 구매해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애플의 신제품 하피TV가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신 뉴스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코너를 점점 늘려갈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